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아, 대단하십니다.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오늘 뭐 인트로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예. 공들여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 들었는데 진짜 능력자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저렇게 또 장현주 변호사님 컨셉이 기가 막힌 거죠, 아주. 진짜 선열 아니요. 제가 야 이 진짜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 살았지만 진짜 네. 선녀, 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대중들에겐 선녀예요. 아이, 장현주 변호사인데.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용기 있게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유 뭐 요새는 또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더 탐사 얘기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혐의는 공동 주거 침입이었어요. 주거 침입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갔다 그렇죠. 이거죠.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 봤을 때 주거 침입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요? 네, 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저도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네.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심기 경호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심기 경호. 네, 그 높으신 분들의 심기까지, 그 기분까지도 경호한다. 뭐 이제 이런 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인데 심기 경호를 넘어 이건 수사권 남용을 넘어 심기 영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더 탐사가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가서. 뭐 촬영했던 게 생중계된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취재 방식이 옳았느냐 그런 글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언론이 이제 취재한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일단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일단 1번. 그럼 두 번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영장이 기각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서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 영장을 쓰면서 내용들을 막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범죄 사실을 소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속에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속 사유는 아시다시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뭐 주거가 부정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거침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와 관련된 상황이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아, 영상. 맞아. 생중계했어. 어떻게 거기서. 보면 그 의혹 자체에 그냥 증거들이 그냥 영상으로 송출이 됐는데 뭐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습니까? 또 CCTV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주를 한다? 이미 얼굴도 다 알려져 있고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뭐 갑자기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도주 우려 관련된 얘기들을 쓰면서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출입국 기록을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혐의가 있는 그 광진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입 금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광진구 기자가요? 네. 출입 금지가 됐는데도 예전에 이제 출입국 기록, 그러니까 외국을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을 대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건 이런 뭐야? 얘기는, 아니, 근데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예전에 기록을 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아, 이 사람 외국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적어도 그런 얘기를 끌어다 쓰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돼야죠. 예전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는 중에 외국으로 뭐 나갔던 경험이 있다. 이러면 그럼 수사 다르지. 중에 외국으로 도피할 위험이 있으니까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해외 자유의 문제, 이것도 신체의 자유를 아니,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지금처럼 해외 여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해외에 나갔던 출입국 기록 하나 정도 없는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갔던 출입국 기록만 있으면 다 도주 우려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런 거 봤을 때는 수사권의 남용인 것이고 우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수사가 원래 원칙인 거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형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원칙은 임의 수사. 그러니까 이런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헌법의 기본 원칙이죠. 네. 그런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수사잖아요. 그럼 그 강제 수사권은 정말 필요할 때 최소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국가 폭력이 되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피 흘려서 네. 그동안 갖고 온 형사 사법 시스템 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형사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탄생한 건데 그 안에서 이런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과연 떳떳한 모습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괘씸죄에 걸려 있잖아요. 더 탐사는 그 그렇죠? 전에 그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그 이명수 기자하고 한 7시 반 녹취를 보면 김건희 씨가 네. 뭐 손 알아서 손 볼 거야. 아, 그 대목이 있고. 그렇죠. 알아서 손 볼 거야. 그때 이제 그랬죠. 그 줄리 의혹을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첼리스트 그 에이, 거의 빠에 그 참여했었다. 에이. 거의 그 뭡니까 로펌 변호사들이 그렇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죠. 어, 그 오늘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오늘 아, 출연하는데 예, 예. 근데 이 문제로 게시판으로 찍혀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영향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더 탐사 측이 두 가지 혐의인데 크게 봤을 네, 때는 네. 지금은 주거 침입 그 네.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술자리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술자리 의혹은 결국에는 이제 명예훼손. 저를 이제 이미 고소도 당했으니까요. 네. 그 명예훼손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지금 더 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15번 있어요. 15번 했다면서요? 10번이 넘어가고 어, 사실은 대단해 하여튼. 굉장히 이게 많은 수치죠. 저도 이제 일선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고소사건이나 네, 이런 거 많이 네, 보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고소하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셔서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 과연 이렇게 나서서 열몇 번씩 압수수색도 해주고 아, 중범죄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막 구속영장 청구해주고 과연 그렇게 아니, 언론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보도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열댓 번 했다. 야 진짜 이건 뭐 그건 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좀 보여줘요. 자기 그렇죠, 검열 해라니 그렇죠. 까불지 말고 그렇죠. 어? 사실 보도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쯤에서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죠. 네. 윤 대통령이 그 말 했잖아요.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 어. 그 말이 마치 지침을 준 아, 맞아, 것처럼 그 된 거죠. 어. 고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압수수색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사실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수사권 남용이고요. 사실 뭐 항상 한동훈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법과 원칙 말씀하시는데 네. 맞는 말이죠. 사법 시스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형사 사법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고 안 넣고는요. 수사기관 검찰이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누구는 사법 시스템 안에 넣어서 흔히 말하는 대로 탈탈 털면서 가고 누군가는 사법 시스템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한쪽 눈은 감고 봐주죠. 그 유명한 사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렇죠. F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과연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막 철저하게 유린하고 인권을 네. 유린하면서 네.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대처해라라는 말이 과연 공정한 말인지. 근데 별건 수사 또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건 또 뭐예요? 아주 끈질겨.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거침입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뭐 재검토 또는 재수사를 해본 후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일단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조금 체면을 구기잖아요. 어,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할 때 하는 말이 아, 뭐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할지 검토해보겠다. 이거는 그동안 이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이니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 재청구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고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요. 뭐 실제로 이제 재수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주거침입 관련된 부분이 기각이 됐지만 네네. 그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뭐 명예훼손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수사해서 네. 구속사유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건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장관님과 장관님을 너무나 그 불쾌하게 만들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법 시스템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해라라는 말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법 시스템 안에 넣는 거. 네. 검찰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수사할지 말지 여부, 그리고 기소할지 말지 여부, 재량권, 기소 독점권 검찰에게 있습니다. 과연 공정합니까? 우리나라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역사는 사실상 일제시대하고
그다음에 독재정권 박정희 때 이후부터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걸 개혁하지 못하고 참...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번에 검찰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대상도 그렇게 뒤지더니 뭐 대선 자금 뭐 하더니 갑자기 성남 FC로 바뀌었어?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 소환 요청을 받고 소환 통보가 뭐 와서 네. 소환 절차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성남 FC 건이에요. 예, 예, 예. 성남 FC 건은 이미 작년 예. 9월에 네. 공범들이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공범으로 이미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요? 네, 작년 9월에 공소를 제기하면서요. 두산건설과 네. 당시 성남시 실무자 두 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모자로 예, 예.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예측은 그러면 예. 9월에 이미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네. 뭐 10월, 11월에 소환 통보가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남FC 수사는 거기선 더 이상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대장동 수사가 글쎄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뭐 돈을 얼마를 받았고 뇌물을 받았고 428억을 약속을 했는데 그 지분을 그냥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428호의 1호의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저수지라면 돈이 필요하면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그 428억 그 지분은 말을 못하고 굳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돈을 만들어달라고 굳이 해서 뭐 8억인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중간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또 1억 얼마를 또 배달 사고로 내고 저희 부인 차 사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뭐 그런 논리.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나와서 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암초에 걸려. 그렇죠.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이론 내 거다. 내 거야. 진짜. 그분 없다. 이재명 거 아니야. 그러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이제 1월에는 성남 FC 관련인 것인데 네. 성남 FC는 사실 이게 굉장히 법리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사실관계 싸움이라기보다는 법리 다툼인 것이 결국에는 간단하게 예. 성남 FC에다가 돈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요. 그래서 제3자인 성남 FC가 뇌물을 받았다라는 건데 성남 FC가 뇌물을 받았다. 시민의 구단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아, 성남 FC 시민군단이 뇌물을 받은 거구나. 그렇죠. 기업으로부터. 네이버라든가 네. 그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광고인데 그게 뇌물이야. 광고비죠. 희한하다. 그렇기 참.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들이라는 법적인 큰 허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리한 법률 공방 뭐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성남FC의 그 기업부터 광고를 받아서 성남FC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구단 운영하니까. 그렇죠. 아, 저도 성남FC 팬이거든요. 네. 근데 김남일 감독이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 덕분에 이재명 시장이 정치적 이득을 받았다. 아니, 그건 열심히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적 이득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좋은 그렇죠. 일에서, 옳은 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돈을 받았다, 그 뇌물을 받았다라는 말로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분석하지. 논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받은 이익은 사익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0원이라도 받았나요? 없으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이제 누렸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성남 FC권은 이제 예. 법리 다툼이 좀 지리하게 갈 거라서 이건 한 축이 있는 거고 네. 대장동 의혹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FC 돌렸구나. 그렇죠.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10원 한 장 사탕 네. 하나 받은 거 없다. 증거를 대라. 근데 항상 증거는 뭡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남욱 변호사랑 뭐 같이 돈을 주었는데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 들었다. 아니 이게 뭔가요? 김만배는 그런 일 없다더라. 없다. 근데 그 말조차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줬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직접 쓰는 걸 알고 있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은 없거든요. 전원들이 대부분이고 추측이나 본인들의 의견인 것이지 그러면 사실 법조계에서는 네. 과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증거를 검찰들이 제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넘어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을 알았거나 용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과연 지금 있었다면 검찰이 얘기를 안 했을까? 그렇죠. 그럼 대한 의문이 있죠. 대장동도 털었는데 없어. 성남 FC도 애매하고 뭐 잘 나오는 게 없어. 무슨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이재명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뭐요? 변호사 대납 사건. 아, 쌍방울 그거. 지금 쌍방울과 KH 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수사를 하고 있죠. KH 그룹은 지금 알펜시아 담화 의혹 관련해서도 최근에 압수수색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년 인사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마약 범죄 이런 거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폭 얘기를 합니다. 뭐 백주대낮에 뭐 조폭이 정치인들의 뒷배를 받아서 기업인 행세하는 거 막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쌍방울과 KH그룹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좀 어떤 수사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성남 FC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제 쌍방울로 가는 거구만. 변호사비 대납으로. 그렇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로서는 이제 1월에 지금 소환 통보에 응한다, 당당 임하겠다라고 이제 기조를 밝히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 나오는 거 그리고 검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스모킹 거는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또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 제가 나라 이름은 지칭하기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뭔가 이제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너 이제 파견하겠어 우리 한국으로 가서 얘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와라. 응? 연수문일 것 같아. 어? 그 검찰 연수원으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했잖아요. 예. 그 가짜 뉴스면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압수수색하지 그럼? 화이트하우스를. 그거야 뭐 잘 판단하셔서. 한동훈 장관 또 미국 갈 일 또 생겼네. 영어 잘하시니까요. 아 영어 잘해? 영어가 잘해서 뽑혔다 뭐 이러니까. 자 세 번째 주제 간단하게 달아볼까요? 참 윤석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명이죠.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갖는다. 그렇죠.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 9월에 임기 만료되고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11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도 임기가 올해 만료되는 분들이 두 명 더 계시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두 명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사법 권력 재판부의 어떤 그 구성원 자체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김의겸 의원님 계시니까 제가 좀 압축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예고편을 이미 우리는 봤어요. 오석중 대법관 임명됐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통과됐나요? 그럼요. 지금 통과가 돼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오석중 대법관이 잘 아시다시피 버스 기사 그거 800원 횡령 판결이죠. 그게 뭐였냐면요. 버스 기사님이 400원씩 두 번 800원을 횡령 참 이런 액수의 횡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횡령을 하셔서 해고가 됐습니다. 회사에서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해고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그래서 노동이나 이런 데서도 800원으로 해고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해서 그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해준 거를 이 오석준 대법관이 당시 재판장일 때 행정법원 재판장일 때 800원 해고 정당하다 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액이 252억 원이었습니다. 252억 원 횡령했고 그런데 이번에 사면돼서요. 14년 6개월형 면제됐고 82억 벌금 미납 면제됐습니다. 이명박의 꿈이 이루어졌어. 그렇죠. 그런 MB는 사면돼서 지금 자외몸이 됐고 800원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버스기사가 해고가 돼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실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분을 해고하셨던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대한민국. 이게 2022년 대한민국의 2023년이죠. 현실이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암울한 것이고 오석준 대법관 이 판결에 대한 논란 말고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술친구로 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오석준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판사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앙지검이랑 서울고등법원이 서초동에 있는데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뭐 술도 자주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하에서 출세하려고 하면 일단 술은 기본인 것 같아. 장미 선생님 좀 죄송한 얘기 음주 좀 하십니까? 저는 뭐 술을 그래도 이제 막 잘 먹지는 못하는데요. 뭐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럼 자격 요건은 좀 되네. 리스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연락이 없네요. 발탁이 안 돼서 문제인데. 그래요. 저도 술을 뭐 먹을래서 먹을 수 있는데 발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의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 진짜 무섭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들은 그런 건 없지? 아직까지는 뭐 보도나 없어요? 이런 거로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 예. 하반기에 있을 일들이니까. 그렇지만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정말 그런 지배 엘리트로서 우리 사회의 강력함만 대대로 해왔던 분들이 하게 되면은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 특히 법원은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농단이 있었을 때 국정농단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받았던 건 사법농단 사태였어요. 예. 저도 직업이 변호사니까 예. 적어도 뭐 수사기관에서야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니까 그래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방어권을 지켜주면서 재판에 가면 법원에 가면 그래도 법원에서의 판결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겠지라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이 사회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사회는 폭동과 갈등과 대립에 투쟁의 사회가 돼버립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또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되실 분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실 분들도 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판결문 본인의 이름이 담긴 판결문은 영원히 남습니다. 역사에 남고 영원히 기록이 됩니다. 네. 그 잠깐의 어떤 유혹 같은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네. 본인의 양심. 이거 진짜 굉장한 문제네요. 대법관 두 명과 헌법재판관 두 명도 올해 교체된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법부를 네. 국회에서 이건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할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조중동에서 네.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공백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발목 잡는다. 뭐 또 생 난리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기로는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때까지 동의가 안 되고 그냥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들도 나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24년 총선이 네.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때 이제 국회에서의 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국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우리 김의겸 의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 시대 인턴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 주에 봐요? 그래도 좀 뭔가 쑥스러워서요. 그래도 한 번만 좀 더 털어주시면 안 돼요? 첫 날이니까. 제가 변호사님. 팔자에도 없네 또 이렇게 선열 아니에요. 예,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PD 한 번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예. 수고하세요.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 시대. 김건희 구속법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대변인입니다. 네. 아, 그래. 활약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올해 2023년 맞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아, 네. 지난 한 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그 힘든 게 가벼워지지 않을 것 같네요. 토끼해이니까 네. 깡총깡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토끼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토끼띠인데, 예. 아, 뭐, 어째 개인적으로 토끼띠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토끼띠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아. 그런데 지금 이제 한두달 뒤면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나 동향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토끼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 나경원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둘 다 토끼띠 대표 양당에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출신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행로도 다르고 생각도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이 우리 정당에서 한번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그림이 나쁘지 않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번에 대표했었잖아요. 그때 대표로서의 검증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때는 당대표는 아니었고 원내대표였나요? 네, 아, 네. 그 패스트 트랙 막 맞고 막 그런 그렇죠. 그때가 말이에요.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재판에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결론이 안 났습니까? 네, 아직 저 계류 중인 걸로. 아직 국회의사당 막 그냥 저기더라고 막 그 통과 안 되게 막 맞고 막 그랬던 걸로 아주 기억에 딱 남는데 말이죠. 뭐 누굴 뽑든지 잘 뽑으시라고 그러고 신년사에 간단하게 할까요? 조선일보 우리 김희용 의원께서는 한겨레신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로서 복무하셨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분이 잘 아시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신년사를 조선일보하고 신년 인터뷰를 한 거죠? 신년 인터뷰 이런 사례가 우리 있습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일단 뭐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렇죠. 그걸 건너뛰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언론 인터뷰를 조선일보를 골라서 했다는 것. 집에까지 찾아간 것 같더라고. 집에까지요? 그래서 그 애완견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 둘이서 막 애완견하고 노는 사진까지도 올렸잖아요. 글쎄요. 그건 뭐 그냥 사진인 것 같고요. 집무실에서 아마 인터뷰는 했을 건데. 아, 그래요? 네. 이게 그게 오히려 더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그럴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의 조선일보의 역할은 정말 지대했죠. 대장동 그걸 처음. 아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금지 오겹,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관계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은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MBC나 저 교통방송, TBC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짓밟아 버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게 예.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격 이런 게 이번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아니죠. 언론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어디서 싶습니다. 들었는데 네. TBS 신임 사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MBC에 김장겸 씨가 거론된다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아주 네. 그런 얘기가 하여튼 저는 뭐 전원입니다만 제가 그분을 하마평에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참 그 TBS 직원들이 아마 화들짝 예 그런 KTV 대표도 저 동아일보에 누구죠? 그 양반이 네, 갔죠. 하정대 기자가 가 하정대 있죠. 기자가 네. 있고 그래서 뭐 장관 인터뷰도 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자 그 그 중대 선거구 얘기 좀 할까요, 의원님? 네. 글쎄요, 선거구제 문제는 제가 뭐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전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개혁인가요? 뭐 이제 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 그래요? 네. 네. 뭐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제가 기억에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열린우리당에 계셨었고 네, 열린민주당 아, 열린민주당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제와 또 그건 비례제죠 그리고 네. 이 지역구 문제는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뭐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역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정치개혁 특위에서 지금 공식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테이블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가 대표성을 강화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동형 비례제, 비례성이 강화되는 게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네. 선거구를 뭐 서울로 하냐, 중으로 하냐, 대구로 하냐, 합치냐 이게 대표성은 아니지 않냐라는 네. 좀 거죠. 개념이 다르죠. 그건. 완전히 다른 네. 개념인데 네. 마치 그거를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은 정치 개혁을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네. 네. 그 대비 비례성이 강화되는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전두환한테도 그렇게 먹었잖아요. 네. 말씀 좀. 자, 임시국회 지금 1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월 네. 9일까지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7일까지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 청문회인 것 같죠? 네, 청문회 첫날이고 이제 7일날 또 한 번 하고. 예. 일단 기간이 너무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네, 예산안 통과하느라고 다 시간을 깎아먹어서 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네. 짧아서 국정조사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159분이죠. 159분의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연장을 하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 여론도 상당히 이렇게 형성돼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제가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더라고. 네? 참. 네. 네. 유가족들이 그 얼마나... 가서 울부짖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조특위에 그 누굽니까 저 조수진 어? 전주행가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안 나갔다가. 아 참. 자 그. 지난해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특별검사에 대한 법을 발의했죠.
네, 12월 달에. 9월에, 아니, 9월에 발의를 했어요. 오늘 김용민 의원이 단독으로 한 거고. 12월 달에 정식으로. 12월이었나요? 네, 12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벌써 감감한데. 예. 네. 하여튼 공동 발의, 공동 발의했죠. 네.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 발의를 해놨는데 예. 지금 그동안의 예산안 문제 또 국정조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 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협의도 안 됐고 지금 현재 좀 진척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할 수는 없고 예. 지금 일단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 김건희 특검 특히 지금 도이치모터스 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또 최은순 이 두 사람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이름만 지금 뭐 한 400여 차례 거론이 될 정도였으니 네. 이 특검 연초에 바로 좀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동 발의까지 하고 전 의원님. 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문제죠. 아. 네.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이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네. 그냥 뭉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명백하게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 검사들 입장에서도 만약 자기들이 이걸 그냥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면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4년 뒤, 5년 뒤에 정권 바뀔 텐데. 정권 바뀌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입장인 걸로 보여요, 지금. 아, 네. 그래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그런데, 질문한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놓고 지금 항명을 할 수는 없으니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자꾸 이제 꺼내는 거죠. 그러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수뇌부는 그냥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정쩡한 이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자.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특검이 해결해 주는 거네. 네, 그렇죠. 어정쩡한 네, 거를 네. 잘 해결해 주는 거네. 일선 검사들은 특히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했던 검사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특검법 발의 법사위가 그건 법사위 반드시 통과 사항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사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뭐, 다시 60일 뒤에 보내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꼭 법사위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네. 그렇게 꼭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네. 바로 본회의를 통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하튼 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지금 네. 그동안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만 가지고도 네.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기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협조를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론이 워낙 여론조사 한번 보면 다 김건희 특검화라고 네, 네. 여론이 아주 60%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당에서 원대 전략을 잘 짜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은 좋으니까 그죠? 네. 원대 전략만 잘 짜시면 되지 않겠어요, 다들. 그 우리 김의겸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몇 번 부딪혔죠. 네. 그런데 무슨 제가 뭐 사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뭐 한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제가 사감이 있을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이 수사 정말 무도하게 칼날을 휘두르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야당 파괴를 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려는 그런 네. 정치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 그걸 뒤에서
뭐 앞에 나서는 건 불법이니까요. 네. 뒤에서 기획하고 어찌 보면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막아야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막아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힘이 비교가 될 수 없죠. 저는 뭐 초선 의원 일개 초선 의원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일국의 장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니 선출된 권력인데 왜 의원이 훨씬 높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저가 가진 게 이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2,300명, 400명의 그 검사들을 그 휴하에 거느리고 있는 네. 장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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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뭐 시비를 건다, 비판하고 따지고 든다. 그래봐야 사실은 당난 거철이죠.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 지금 사마귀가 겁 없이 달려들고 있는 당난 거철인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제가 뭐 문제 제기해봐야 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언론판에서 저만 손해보지 한동훈 장관은 계속 띄워주고 그렇지만 제가 99대를 맞더라도 한 대만 때릴 수 있다면 저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질의하신 문제 그 첼리스트 그 뭡니까 그 빠입니까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네. 참석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를 보고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하셨죠 상임위인가? 네 국감 때 했습니다. 네 국감 때. 네. 아 국감이 그냥 네, 국감 증인을 상대로 한 거네요 완전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 15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까? 네네 네. 지금 더 탐사 기자들하고 저하고 네. 같이 해서 15억 원. 그 뭐 내용이 뭐예요 소송 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소장이 뭐, 날라왔고요. 예.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자신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네.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네. 일단 아니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네. 아, 그 첼리스트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증언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세창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런 제보가 왔는데 맞느냐, 사실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아니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아, 제 입장은요. 네. 아, 일국의 장관이니까. 아, 네, 일국의 장관이신데 그걸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냐. 제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설사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 술자리에 갔느냐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훼손된 명예의 값이 10억 원? 제가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액수를 가지고 저에게 소송을 지금 들어왔습니다. 국감 그래서 뭐, 증인으로 됐으면 네. 안 갔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목을 걸겠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뭘 자꾸 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뭐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많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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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여튼 뭐 법정에서 봅시다. 네. 그럼 법정에서 네. 하는 거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뭐, 네, 저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아, 예, 예, 네, 예, 예. 그 변호사 중심으로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국감장이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자기가 갔니 안 갔니 물어봤더니 그럼 안 갔어. 그럼 끝나는 거를. 네, 어? 네. 간단해요, 아주 쉽지. 나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께서 안 간 정황이 뭐야 제시해봐. 그럼 이래서 나 거기 어디 가 있었, 딴 데 있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가 좀 부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계속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그 민주당에서 검사 16명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이것을 웹자고 형태로 공개했었죠. 네네. 이거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문재인 이재명 두 분에 대해서 네. 거의 뭐 인해 전술처럼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90명이 넘는 검사가 특수부 검사가 동원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60명이 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어제는 또 한 명 더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재명 그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명 더 지금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150명이 넘는 검사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동원이 된 경우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럼 그 150명의 검사가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자존심이 강한 검사들인데 한번 그러면 당당하고 지금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한번 이름을 까고 하자. 네. 이름 걸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 검찰은 2017년부터 5년 전이죠. 이미 수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거 아니네요. 아니요. 이미 다 검사 이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름 까고 네. 정정당당하게 수사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네.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그런 그 홍보용 웹자보를 이제 만드는 건데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그걸 더 키워준 거죠. 그걸 뭐라,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 좌표 찍기를 했다, 무슨 조리 돌림을 한다, 뭐 이러면서 그걸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조리 돌림이라는 말 그건 조리돌림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한 동네에서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 등 뒤에다가 이렇게 북을 달고 거기다가 북에 그 사람의 죄상을 적어놓고 예. 그리고 북을 두드리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리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창피를 주는 건데 그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 계속 그 언론의 뒤로 흘리면서 네. 이 수사 기밀을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건 검찰이 하고 있는 게 조리돌림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오히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이 검찰의 명단 공개에 겁을 먹는다면 오히려 그게 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거다. 그렇지. 이제 그런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쫄장부는 없을 거다. 라고 우리 홍준표 오랫동안 그 검사를 했던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쫄장부가 되는 거죠. 또 앞으로 그러면 지금 16명만 공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개하실 생각이요? 네, 뭐 더 문제를 삼고 한다면 네. 150명 전체 다 공개하겠다. 네, 그게 뭐 문제냐?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내가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전임 정권과 현직 야당 대표를 150명의 검사들을 투입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네.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걸?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직권남용이죠. 네, 그래서 검사들 진짜 한번 정권 바뀌고 나서 예. 한번 이 문제는 이 검찰의 직권남용, 검찰의 권한남용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정권 교체가 네. 이제는 이제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권 교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네. 올해 전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최전선에서 대변인으로 싸우고 계시는데. 네, 뭐 지난해 대선이 있었고 또 네. 검찰 수사가 계속되었는데 네.
계속하지 않을까? 무슨 전국의 반전이나 새로운 전국을 만들어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태도나 말을 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계속 새해가 밝았습니다만은 계속 어둡고 칙칙한 그리고 암울한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한데요. 네. 그렇지만 또 그럴수록 또 더욱더 용기와 힘을 내서 싸워 나가야겠죠. 이재명 당대표는 얼마 전부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네. 민심 행보입니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당에서는 어서 얘기도 하고 좀 경청 투어. 경청 투어. 네. 그 사실은 대선 때 상당히 많이 했던 건데. 네.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청 투어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고, 네. 오로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자신의 지지율을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네.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 예. 네,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연말 연시에 이걸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장 PD님 우리 좀 뒤에 우리 저 김희규 의원이 원하는 채팅방 댓글도 좀 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질 않죠? 계속해서 38%. 네, 뭐 네. 그 자리에 있는데요. 네. 글쎄, 하여튼 뭐 그 문제도 그 문제고. 네. 저는 어제 있었던 한미 네, 핵 문제 저 그 얘기를 좀 그래요 네, 예, 예, 좀 예. 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좀 복잡한데 제가 조금 길더라도 한번 예, 상관없습니다 예예 네, 예. 네.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그 생소한 개념과 용어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좀 싶을 텐데 네. 우선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념을 이것만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우산. 핵우산. 네, 그리고 핵공유.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조폭 세계하고 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사실 조폭 질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이 네. 이 권총 총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네. 핵 문제를 북한이 지금 사제 권총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스인 미국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핵 우산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요. 걱정 마. 걱정 마. 북한이 만일 권총을 쓴다면 내가 백배, 천배 보복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핵 우산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겁이 나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가 핵 우산인데요. 그런데 핵 공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형님 총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권총 한 자루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그냥 함부로 쓰지는 않을게요. 저희 금고에 넣어두고 형님이 할 때만 제가 그거 사용할게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사격 연습을 해서 네. 사격 연습을 해서 정확하고 필요할 때만 제가 쓰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핵 공유예요. 네. 핵우산은 여전히 미국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핵과 권총이. 네. 하지만 핵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일정 부분 어떤 형식으로든 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허락을 안 해요. 이걸 왜 허락을 안 하냐면 미국의 네.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단일 권한이라 그래서요. 네. 핵은 권총은 미국이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네. 그리고 핵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게 단일 권한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아. 미국이 이걸 계속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아. 나토에 대해서만은 핵을 공유한다.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죠. 유럽에 핵을 쓸 때는 유럽의 나라, 근데 그 나라도 다섯 개 나라에 불과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게 핵 공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핵 연습, 공동 연습이라 그러죠. 공동 연습. 네. 조인트 엑서사이즈인데 이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핵 공유. 그렇지. 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핵 우산한테는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공동 연습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무슨 황당한 질문을 해? 하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서 NO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북한에 무인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하늘이 지금 용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 하늘이 뻥 뚫렸어요. 우리나라 보수가 내세우고 있는 게 안보 아닙니까? 여기서도 무능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 이 안보 무능을 뭔가 감추고 덮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 뭐 전쟁을 불사하겠다, 확전을 각오한다 이렇게 막 뭔가 좀 센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먹히니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제 공동 연습 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 공유를 지금 받아내겠다. 그리고 미국도 긍정적이다. 이야기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no 뭐 no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뭐 공동 연습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흘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 제가 이제 핵 공유와 핵 연습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예. 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아까 지금 북한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할 텐데 핵 우산이라면 설사 공동 훈련을 하더라도 총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 보고는 야 너도 따라와. 그런데 너 올 때 야구방망이도 들고 와. 이게 핵 공유예요. 핵 우산인 거고 핵 공유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너도 권총 들고 따라와. 이게 이제 핵 공유인 거죠.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지금 섞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미 간의 외교 간의 문제를 비화되지 않겠습니까? 뭐 갈등을 뭐. 네, 그런데 이제 뭐 미국도 괜히 뭐 윤석열 대통령 실수한 걸 가지고 그걸 그냥 좀 조용히. 덮어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오면서 좀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선일보의 일면 제일 구석에 기사가 뭐가 났냐면 미국 가까운 시일 내 한국과 핵훈련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옹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 인터뷰에서 한 말이잖아요. 네. 오버 아니다. 맞다. 미국이 확인해줬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NO라고 했을 때 그게 방송에만 나간 게 아니고요. 미국 백악관에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그랬더라고요. 네. NO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다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점에 구도는 뭐냐면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노라고 하는데 지금 조선일보 혼자만 예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조선일보가 자신이 있다면 예. 지금 자기 혼자 엄청난 특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신문 지면에 저 구석에 볼까 말까 하게 실어놓고 제가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려고 지금 차 타고 오면서 한번 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핸드폰에는 없어요. 어디 저 구석에 네. 하여튼 제목 앞에 보이지 않도록 지금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실수한 걸 윤석열 대통령이 덮어주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걸 옹호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편법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프닝의 연속이군요. 네네. 이게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법 IRA였죠. 네 그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 정부는 만나서 다 뭐 이야기가 된 것처럼 했는데 미국은 사실상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한국 입장 고려해서 또 정색하고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좀 맞춰주는 잘 써먹어야 잘 써먹어야 되니까 윤석열 정권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좋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피곤하지. 근데 나 핵 얘기하니까요. 79년도에 네. 박정희가 핵개발을 시도했죠.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중간에 카터 행정부 때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박정희가 이제 암살당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데 이 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프닝이든 뭐든 간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아, 그럼요. 지금 이건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문제가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제 또 이 핵 문제가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개념도 잘 모르면서 이 코로나 문제는 절대 아니죠. 네. 오늘 이 방송을 좀 핵우산과 핵 공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권총, 조폭들의 권총을 들면서 우리 김희경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좀 저희가 쇼츠를 좀 만들어서 좀 보내야겠어요. 대통령실. 그래 봐주셔. 자, 장 PD님 간단하게 우리 김희경 의원님 응원하는 채팅방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경 위원님 오시자마자 채팅창에서 와 김희경 위원이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뽑아갖고 읽어보겠습니다. 현정화님이 김희경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해주시네요. 그리고 현옥권님 가끔가다 들어오셔갖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인데 김희경 위원님 기자 때도 최고였어요. 지금도 최고라는 말씀이시죠. 아유, 네. 도레미님, 김희경 위원님 아침에 뵈니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자, 하계님, 김희경 위원님 진짜 일하는 몇 안 되는 위원님 중 한 분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타도하자 용산윤. 이렇게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희겸 위원님이 일하는 위원님으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가 봅니다. 그런 댓글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님, 김희겸 위원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열일하시는 분이라고 일당 10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원컨대님, 김희겸 위원님 새해에는 더 세게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 부탁을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원님, 존경하는 김희경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합니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비유 다른 방송도 해야죠. 너무 띄워주셔서 제가 아마 어지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 이렇게 채팅방에 응원을 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냐면 우리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전선에서 한동훈 장관과 싸우고 한동훈 장관하고 뭐 하는 거 알았어요. 한동훈 장관 무지하게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격려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냐.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굉장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저희들 초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